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37일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에 성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2040년까지 인구 1천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청사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6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382명, 해외 유입은 24명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을 경험한 한국 경제가 올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3%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3%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출 전망치는 기존 5.3% 대비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7.1%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는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1.1%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는 소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3일 선보인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 첫날 약 2만 5천 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첫날 약 2만 5천 대의 계약이 들어오며 올해 연간 판매 목표 2만 6,500대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이 출시한 역대 모든 모델의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 아이오닉5의 가격은 5천만 원대 초중반이지만 개별 소비세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반영하면 3천만 원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어제 주식을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카카오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 보통주 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발행 주식 수는 8,870만 4,620주에서 4억 4,352만 3,100주로 늘어납니다. 카카오는 이번 분할에 대해 주당 주가를 낮춰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카카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자산운용과 지난해 9월 체결한 캐롯손해보험 주식처분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아 그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이 캐롯손해보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